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민석이가 주장하는 민주당의 개혁, 쇄신. 네. 어떤 겁니까? 어떤 당이 돼야 된다는 거죠? 개혁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그 인적 쇄신과 제도 쇄신이 있는데요. 네. 인적 쇄신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은 인당수에 몸을 던졌던 심청이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을 위해서, 네. 대선 승리를 위해서, 문 후보를 위해서, 네. 자신의 큰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네. 심청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말 큰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이해찬 당대표를 얘기하는 뭐 삼척 동자도 아니까는요. 네. 뭐 특정일 그런 뭐 하고 싶지는 않고요. 네. 그리고 그러한 결기와 심청의 역할을 보여주시면은 제가 정말 존경하고 국민들도 존경하고, 네. 그분의 어떤 명예도 지켜드리고, 네. 정말 저희들이 잘 받드는, 네. 이제 그러한 그 어떤 희생. 네. 심청이가 필요한 효녀 심청이. 예, 민주당의 효녀 심청이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고요. 그것이 인적 쇄신이고요.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도적으로 저는 그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최대한 다 던졌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다 던지자. 그럼 가령 이제 안철수 후보가 뭐 국회의원 수를 100명 줄이자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100명 줄이건 뭐 150명 줄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200명, 300명이라도 중요한 것은 국민들을 위해 가지고 헌신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리고 말로만 서민을 위해서가 아까 골프 이야기했지만, 네. 말로는 서민 정치한다고 그러면서 정작 노는 데는 골프장 가가지고 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정말 그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러한 그 국회의원들이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 숫자가 몇 명이든지 간에. 그래서 그러한 그 국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그게 결국에는 이제 기득권을 버리는 자세가 돼 있는 그런, 네. 이제 정치인들이겠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뭐든지 국민들이 요구하고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뭐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혁신을 과감하게 민주당이 먼저 하자. 네. 단 아쉬운 것은 지금 현재 저희 당이나 민주당이 지금 문 후보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그런 쇄신을 왜 4.11 총선부터 이야기하지 못했을까? 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선거 앞두고 하니까는 국민들은 이게 진정성을 의심하는 거예요. 네. 선거 앞두고 하는 이야기지.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었지만은, 늦을 때가 또 빠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늦지만은, 네. 지금 정말 모든 사심을 다 버리고 진정성 있는 혁신을 하자. 그 혁신은 누구 어느 누구도 예외 없고 기득권 버릴 거 다 버리자. 그런 정도 자세라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인적 쇄신, 제도 쇄신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도 쇄신은 아무래도 이제 법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국회의원들이 여러 가지 뭐 수백 개의 그 특권들, 특히 국민들한테 이건 좀 심하다 이런 내용들, 하루를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에도 죽을 때까지 평생 100만 원인가 120만 원 받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의원님이 뺏지를 안다시네요. 뺏지를 내가 지금 갑자기 보니까 뺏지가 없습니다. 예, 제가 이제 뺏지를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안 달아요. 아, 일부러 평생은 안다십니까? 예, 왜 그러냐 그러면은 국민들이 정치인들 하면은 혐오하니까 그 뭐 인정을 지금, 네. 못 받는 그런 아주 불행한 시대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어떤 의원님들은 꼭 국회의원들은 배치를 달아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면서 열심히 달고 다니시는 분이 계신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정치가 불신받고 혐오받는 이 시대에, 네. 항상 그 반성하고, 네. 뭐 재지은 그런 심정으로, 네. 배치를, 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뭐, 네. 저는 안다는 그런 되게 칭찬의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다. 배치 되면서 괜히 막 이렇게 하는 분들 제가 볼 때, 그렇게 국민들이 근데 묘한 게요. 묘한 게 배치를 달면요. 정말 제 스스로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근위적이 되는 그런 게 분명히 있어요. 네. 그리고 배치를, 네. 달고 주위에 다니잖아요. 사람들이, 네. 국회의원 배치를 어떤 사람들은 이게 쉬운 배치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도, 네. 있지만 그래도 국회의원 있는 배치를 의식한다고 제가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제 행동이 무거워져요. 네, 알겠습니다. 안 되고 다니면은
편하게 다닐 수가 네, 있어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봉준 의원 나오시면 꼭 해돌엄마에 저희 출연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내일 여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작가님께서 정봉준 네. 의원님 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 말씀도 제가 꼭 안부 전화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 들었습니다. 헌신과 희생, 그게 바로 정치인이다. 저도 네. 부끄럽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